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자, 2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오 세 개. 자, 하면 세 개란 세 개요, 세 개죠. 자, 세 개인데, 자, freeze. 자, F로 시작하죠. 얼다. 자, 그 다음, 싸우다. 아, 그 다음, 아, 싸우다가 뒤에 있네요, 지금. flight. 그래서, 날라란 뜻보다는 도망가다. 자, 그 다음, 싸우다. 자, 여기까지 F, F, F로 쓴 3F's죠. 그래서 트리오라고 잡은 건 이 세 개. 저 요것들은, 자, 그 다음 R 복수로 썼고요. fairly는 quite의 뜻으로 꽤 흔하다. 자, 꽤 흔한, 자, behavior를 행동적인 방어, 자, reaction, 반응. 자, 행동에 의한 방어의 반응인데, 자, 이 매물들은 포유류. 자, 그리고 다른 척추동물, 자, 종들 사이에. 자, 하지만, 자, 몇몇의 종들은, 자, 가지고 있는데, 자, other이에요. 다른, 자, option. option이 available, 회용사죠. 사용 가능. 한데, 자, such에서는 전치사 like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자, playing dead. 죽은 척 하기. 라고 불리는 행동은, 자, which, 컴마로 잡았죠. and is로 잡으면 됩니다. 왜? 계속적 요법이니까. 자, 이 행동은 also 삽입절이고요. cold, 불려지는데, 자, tonic, immobility, 긴장해서 못 움직임. 자, 긴장해서 못 움직이는 걸 쫄아서 뭐 얼어붙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ike freezing, 얼어붙은 것처럼. 자, like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화에 대해서 freezing으로 바꿨어요. 자, this behavior이 자, dead playing, playing dead. 자, 이 행동은 자, can 조동사도 동사원형 도와줄 수가 있다.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도 동사 원형 혹은 to 들어가도 되겠죠, 이 자리에. 자, prevent 그러면 예방을 공격하는 것을, 죽었으니까 공격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러나 또 whereas까지 한편. 자, in freezing muscles. 자, 그러면은 in freezing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얼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 muscles들은 근육들은 잘 contracted 수축 되어지고, 그래서 PP야 1번. 자, 그리고 또 똑같이 R 뒤에 PP입니다. PP 2번. 자, posed 하면은 준비된다 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자세가 포즈 취하세요 해서 poised 하면은 준비가 자세된다, 준비된다, 뭐뭐 할 준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준비되는데, 자, to be used 되어지게. 그러면 to be used, to 부정사 부사로 잡으면 됩니다. 자, to 부정사 부사로 to be pp. 그러면 사용되어지게 하기 위해, 지게 수동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사용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 어디에? in fight. 그러면은 싸움이나. 자, 아까 3f 나오죠. flight. 아까 도망가다 그랬죠, 날아서. 그러면은, 아, 도망가거나 할 때. 자, 이는 어디에서? 토니 이모빌리티에서. 아까 전에 쫄아서 못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근육들은, 자, 오버 바디스까지. 자, 어떤 근육이냐면 복수죠. 몸에 있는 근육들은 are relaxed. 긴장이 완화되어진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될 대상은, 자, 여기서 freezing muscle이란 상태하고, 자, in tonic immobility 상태가 지금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편에 들어갔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하면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몸이 어떻게 되냐면 relaxed 되어진다도 여기도 좀 빈칸 내기를 내려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another such response. 다른 그러한 응답은, 여기서 그러한은 방어적인, 자, 응답. 자, 이건, 자, 하면 defensive한 형용사 뒤에 bearing이 돼요. 그러면은 방어적으로 묻히기. 자, 묻히기. 그래서 방어적으로 뭐 숨기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숨기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rodent는 설치류. 자, 설치류들은 복수. 자, will use 동사, 사용할 것인데 동사 원형. 자, 그들의 파, 발바닥. 자, 그리고 머리를 to shovel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 부사요. shovel이 삽이에요. 땅을 파다.
따화는 먼지를 자 흙이란 뜻이요. 흙 흙을 흙흙 이렇게 되나. 자 toward aversive 혐오적인 자 자극을 향하여. 그래서 자극적으로 뭔가 자기가 싫어하는 게 나오면은 머리를 묶거나 혹은 손으로 판단 말이죠. 자 다른 행동적인 옵션들은 자 include options 복수였죠. 복수 동사 포함하는데 making loud noises 커다란 소리를 만들기. 그다음 retreating into shell 도망. 아 그만 안 고마워도 돼요. 자 도망 가는데 into shell 껍질. 자 뭐 조개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자 rolling into tight ball 롤 말다. 자, 계속 이거 왜 이러죠, 얘? 도망. 자, 그러면은 말아서 동그랗게 말단 말이요. Into tight ball 하면 단단한 공으로 말아 붙이기. 자, 그 다음 choosing 선택하는데 live in a predator-free는 포식자가 없는 지역에 살기. 자, such as도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혹은 릴라이온 의존하는데 안전을 in numbers 하면은 많은 숫자로 숫자에 의해서죠. 저 by ing 삶으로서 자 in group 그래서 그룹으로 여기서도 빈칸에게 될 수 있죠. in a group을 뭐 individually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단체로 살아야지 숫자로서 이긴단 말이죠. 자 여기서는 아까 보면은 병렬 구조 자 그래서 including 뒤에 지금 making 1번 자 그 다음 롤링 2번 그 다음 추징 3번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 릴라잉 4번 여기까지 병렬구조 수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봤고요. 자 답은 자 해석해보면 unusual 흔치 않은 자 방어적인 기술인데 특정한 동물들이 사용하는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그래서 일반적인 싸우는 방법 외에도 특이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들이 꽤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롤링 타이트라는 이런 거죠. 여기서 고슴도치 같은 애들 컨큐파인스 그래서 우리 방어를 하고 있는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의 방어를 위한 특이한 행동들